자, 지금 이 소나무 한번 보시죠. 수령이 아주 굉장히 잘 잡힌 그런 나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주 곡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. 자, 이 목대가요. 목대가 지금 이 중간 목대가 35점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 밑에 또아리는 더 굵겠죠. 아주 수영이 굉장히 잘 잡힌 그런 건데, 뭐 조경수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살밥을 많이 파줘야 되는데, 이 조경수들은 이런 걸잘 파내지 못합니다. 자, 이거를 이제 더고 부가가치로 만들기 위해서는 분재 형식으로 이 살밥을 다 뜯어줘야 되는데, 한번 천천히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. 이 농장이 지금 금매로 나온 물건이에요. 그래서 특수목도 한 7개 정도는 아주 쓸만하고요. 나머지 작은 요런 나무들도, 이게 뭐 나뭇값이 상당히 괜찮습니다. 한번 자료를 한번 보시죠. 아주 곡이 아주 잘 살았어요. 요런 나무는 이제 전원주택용에서는 좀 고가이죠. 자, 이런 나무, 지금 이제 요런 나무를 자본금이 없는 분들은 요런 거 몇십만 원에 사놓고서 세월만 기다리면 아주 수령이 잘 잡히고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. 아, 종목이 아니죠. 좋은 나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농장에는 뭐 아주 고가의 나무는 한 6그루, 7그루 정도 되고요. 뭐 나머지는 뭐다 평범합니다. 그래도 수영이 굉장히 잘 잡힌 종목이라서, 아, 왜 자꾸 종목이라 그러지?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서. 자, 요것도 작은 것 같아도요, 거의 3m 가까이 됩니다. 3m. 지금 뭐 사진상으로 보면 이 나무가 굉장히 작게 보여도요, 굉장히 큰 나무예요. 아주 잘 살렸습니다. 이런 것들은 이제 전원주택에 들어가면 아주 잘 팔릴 그런 물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런 소나무도 이게 지금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는 아주 형격하게 틀립니다. 요거 뭐 대충 보면 뭐한 1200 정도밖에 안될 것처럼 보여도 상당수 키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뿌리 돌림을 해서 보통 4번 정도씩 다 이식한 나무들이라서 언제든지 뭐 갖다 심어도 절대 죽거나 그럴 일은 없는 나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주 물건들이 좋아요. 금매로 나온 통으로 판매를 하는 건데, 이런 거를 이제 싸게 매수해서 농장을 꾸밀 수도 있고요. 투자를 해놓고 지금 요 소나무 같은 경우도요, 아주 목대가 잘 빠졌어요. 그리고 일단 수령이 좋습니다. 뭐 이런 뭐 향나무 같은 경우는 그냥 통으로 매입하면 그냥
붙여서 갖고 오는 거죠. 원래는 이것도 다 금액이 셉니다. 자,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듯이 이 나무를 투자를 하는 것도요, 농사를 짓는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.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속일 수 없는 거거든요. 정성을 쏟으면 쏟는 것만큼 그만큼 돈으로 환산을 해 주는 게 바로 나무 사업이다. 전원주택용으로는 뭐 너무 고가도 아니고 몇천만원짜리도 아니고 요런거 집어넣으면은요, 아 뭐 집이 달라집니다. 이게 지금 손질을 지금 조형을 지금 이제 아직 덜 잡아줬어요. 그래서 요런 소나무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? 요거 너무 비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싸지도 않고, 예, 이거 한 7m 넘거든요. 아주 멋진 나무입니다. 뭐 웬만한 주택들 뭐 5억 미만짜리 예 사는 사람들은 뭐 절대 이런 종목 사서 못 넣죠. 이런 나무를 갖다가 이런 나무 한번 보세요. 얼마나 멋있습니까? 지금 요 뒤에 나무가 있어서 그렇지, 요 뒤에다가 휘각막 딱 쳐놓고 앉아가지고 요 나무만 부각을 시켜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은요, 곡이 정말 예술적으로 빠졌습니다. 1단, 2단, 3단 해가지고 아주 곡이 아주 잘 살았잖아요. 보십시오. 아주 뭐,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. 아, 왜 자꾸 종목이라 그러지? 정말 좋은 상품이다, 물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이런 거 사놓고서 몇 년 동안만 뭐 한 10년 이렇게 가꾸면은요, 이거 몇 천만 원 가는 거예요. 이거 아주 모양이 자태가 아주 잘 빠졌잖아요. 아주 이쁘죠, 자태가. 가까이 가면, 가까이 가서 볼수록 아주 멋있죠. 여기까지 줄기가 아주 쫙 뻗어서 아주 수영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잡혔습니다. 이런 거는요, 이런 건 사놓고서 앉아가지고 가꿔서 정말 임자 만나면 이런 것도 뭐 한 700, 800 이상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. 사진상으로 보는 거 하고 현장에 가서 목대 보는 거 하고 틀려요. 잘생겼죠? 아주 잘생겼습니다. 요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 나무하고 벌써 틀리죠? 벌써. 보세요. 자, 얼마나 좋습니까? 일자로 쫙 뻗었어도 양쪽으로 좌우 비대칭이 아주 잘 살았잖아요. 그리고 고국을 아주 수려하게 밑으로 아주 잘 이렇게 뻗어서 쭉 뻗어가지고 아주 관리를 아주 잘했어요. 그리고 요거는 뭐 쌍간인데 한번 보십시오. 뭐 예술 아닙니까? 이거 곡 빠진 거 보십시오.
이게 뭐한 7m 가까이 되는데, 이런 거를 들어오는 정문 포인트에다가 이렇게 딱 정중앙에다가, 정원 중앙이죠. 정원 중앙에다가 딱 뭐 바닥에서 뭐 한 2m 높여가지고, 바닥에서 2m 높여가지고, 여기서부터 2m 높여서, 이 정도 높이에서 쫙 세워놓으면, 이거 뭐 환상입니다, 환상. 정말, 물건 정말 좋잖아요, 이거. 요 나무는요, 잘 키워놓으면 요거 진짜 나중에 억대 들어가는, 억대로 키울 수 있는 나무예요, 이거. 세월만 지나가면 한번 보세요. 아, 참. 기가 막히다, 진짜. 자, 보십시오. 얼마나 멋있나. 기가 막히죠. 이거를 분재식으로 이거를 다 손 따가지고 꽈봐요. 얼마나 멋있는가. 뭐 작품이 뭐 따로 없습니다. 이런 게 작품이지. 자, 뭐, 좀 화면이 좀 많이 떨려가지고요. 조금 좀 다음서부터는, 짐벌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사진을 좀 잘 찍어야 되겠어요. 이게 바닥면이 고르지를 못해서 촬영하는데 애로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이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. 다음서부터는 찍는데 아마 큰 흔들림 없이 좋은 작품으로 한번 찍게 될 것 같습니다. 이것도 다 경험이라서. 요 소나무도 아주 목대가 아주 좋죠. 이 집 나무의 특성은 뭐냐면요. 직선으로 쫙 뽑아, 이렇게 뽑아 올려서, 뽑아 올려가지고, 이제 맨 위에서 곡을 굉장히 잘 살렸어요. 아, 이건 너무, 화면이 너무 많이 흔들린다. 자, 아주 잘 살렸죠. 또아리 틀어가지고 올라가면서 아주 곡을 정성스럽게 아주, 예, 좌우 비대칭이 아주 잘 맞게끔 아주 고글 아주 잘 살린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한번 보세요. 얼마나 멋있는가. 이 목대가 아주 화려하지 않습니까? 요 제품도 한번 보세요. 요거.
아주 봉분이 아주 잘 살았잖아요. 중간중간마다 층을 잃어가면서 여기에 눈 한번 팍 내리면 눈이 깔리면은 이거 한겨울에 얼마나 멋있겠습니까? 환상이잖아요. 자, 이런 나무하고는 차원이 틀리죠. 그죠? 그래서 여기 소나무는요, 이 집 소나무는 이 직립송인데, 직립으로 뻗었는데 이렇게 본때 없이 키우지 않고 아주 뭐 환상적으로 아주 나무를 키웠어요. 아, 너무 흔들린다. 이게 짐벌이 없어서 다음에는 꼭 짐벌을, 그래서 지금 주문을 넣어놨는데요. 다음에 한번 짐벌이 준비되면 제가 다시 한번 찾아가서 아주 멋진 풋고스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제가 첫 스타트로 한번 찍어본 거라서 경험이 없다가 보니까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 이 핸드폰만 보잖아요. 핸드폰 화면을.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바닥에 막 물이 있고 막 개골창이 있고 막 이래서 사진이 이렇게 지금 굉장히 떨리는 거예요, 이게. 자, 요런 나무들 요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몇백만 원 가거든요. 좀 이런 건 뭐 가격 상당수 고가의 제품이라서
자, 이 지금 소나무요. 지금 이거 이게 이제 특수목인데 아주 대작입니다.